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간장 계란밥. 계란, 간장, 참기름, 밥. 이렇게 가장 간단한 것들만 섞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죠. 한국인 입맛에 참잘 맞는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조리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먹방도 하고 후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 카놀라유를 좀 둘러줘야, 안 그러면 계란이 달라붙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딱 돌려주고 불 올려서, 항상 불을 올때 일단 조심해야 돼요. 일단 손좀 씻고. 자, 일단은 한 바퀴 비비.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가까이 오셔서. 재료는 준비가 됐고, 이제 계란. 둘 중에 누가 더 딱딱할 것 같습니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둘을 부딪혀서 깨고 싶은데, 제가 계란을 뭔가 껍데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깰게요. 아, 껍데기 들어갔네요. 아씨, 껍데기 들어갔습니다. 껍데기가 들어버렸네. 껍데기를 처리해야 된다. 껍데기 하나 더 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죠. 계란 잘 익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빙을 좀 쳐줘야, 예, 계란이 맛있게 익습니다. 제가 계란이 좀잘 굽지 않습니까? 모양이 괜찮아. 하하하. 옆으로 옮겨서 말아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란. 올려주고. 하지마! 참기름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계란을 두개할 때는 일단 한 숟가락, 딱두 숟가락, 윤과 깔끔하게. 간장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 넣냐면 한 숟가락 조금 흘렸으니까 한 숟가락 반을 넣습니다, 저는. 왜냐면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짭기 때문에. 야, 비비고 있는데, 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겠네. 카메라맨도 먹고 싶은가요? 네, 먹고 싶다네요. 안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볐고, 이게, 와, 황금 색깔, 노란색이 있네. 정말 맛있겠네요. 일단은 만들었으니 제가 먹어볼게요. 와. 와, 맛있네. 딱 적당하게 됐습니다. 맛도 좋고. 김치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김치랑 같이 한번 먹방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장 계란 후루이 간장 계란밥 저만의 레시피를 공개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한번 따라해 보시거나 이렇게 먹으시면 맛있을 겁니다. 혹시 맛없다?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맛없는지 해결법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만든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 맛이 없거나 좀 이상하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